자, 205쪽 12장 방어작용. 네, 면역작용이죠. 내부물 구성하지 않는 물질, 아까 항원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막아내는 것을 방어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질병은 그 병원치에 의한 질병과 병원치에 의하지 않은 질병이 있는데, 병원치에 의한 질병은 감염이래죠. 그래서 그것을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은 것을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고, 그 비감염성 질환은 뭐 유전적이랄지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이죠. 그래서 고혈압이랄지, 그러니까 생활습관 이런 것들, 그래서 고혈압이랄지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고, 이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상식선에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질병. 그래서 결핵, 또는 에이즈, 독감, 무좀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 병원체가 무엇인지도 매칭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체가 되는 것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곰팡이, 원생 동물, 그 다음에 일부 단백질 이런 것들 있죠. 물론 이제 단백질은 생물체는 아니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바이러스도 생물체는 아니죠. 그렇지만 병원체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거기 병원체의 정의, 질병을 이렇게 생물체라고 했으니까 생물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우선 세균과 바이러스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앞에서 배웠었는데, 세포 공부할 때 원액세포와 진액세포로 나눌 때 여기 나누는 기준, 그래서 핵막의 유무, 핵 또는 핵막의 유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원액세포의 대표적인 것이 세균이 있고, 그래서 세균을 원액생물이라고 하죠. 이제 진액세포의 대표적인 거 사람의 세포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러니까 핵이 없다는 말은 막성 소기관이 없다 이런 말이죠. 핵을 비롯해서 뭐 미토콘드리아랄지 소포체, 골지체 등등의 막성 소기관이 세균에는 없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효소를 만들어내죠.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세균은 예외 없이 단세포 생물이죠. 세균도 생명체니까 유전 물질로서 DNA를 갖고 있죠. 그리고 단세포 생물이니까 이분법으로 번식하고,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죠. 3번 볼게요. 세균은 모양에 따라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공 모양의 구균, 막대 모양의 간균,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나선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4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중독, 폐렴 이런 것들이, 물론 구체적으로 구균에 의한 건지 간균에 의한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질병들이 세균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이렇게 구별해서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식중독, 폐렴, 그 다음에 결핵, 뭐 이질 뭐 이런 것들. 그럼 세균을 죽일 때 항생제를 쓰죠. 특히 이제 항생제 중에서